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부상 방지를 위해서, 컨디셔닝 케어를 하러 오늘 왔습니다. 이곳은 MCT 공식 교육기관이고요. BNM, 그러니까 트레이닝 센터. 여기 윤복일 선생님께 오늘 컨디셔닝 케어를 약속을 잡았는데, 저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케어를 진행해 왔었고, 아마 제 몸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컨디셔닝 케어를 진행해 주실 우리 윤복일 선생님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촬영에 또 이렇게 신의 손, 우리 윤복일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컨디셔닝 케어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또이 컨디셔닝 케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컨디셔닝 케어를 한 후에 어떠한 몸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잘 설명을 해 주실 텐데, 한번 간단하게 우리 윤복일 선생님의 자기소개, 그리고 오늘 저와 이렇게 진행할 컨디셔닝 케어의 뭐 순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치료사 출신이고, 이제 트레이너이기도 하고, 이제 피부 미용사이기도 한데, 김준호 교수님을 이제 모신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 이제 교수님이 시합 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나갔을 때,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상이 있다거나, 손상 있는 부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케어해드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백업하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그 컨디셔닝 케어 과정에서 좀 발목 잡아당겨갖고 허리 아프게 한 적도 있고요. 대단한데, 예. 또뭐 이렇게 그 컨디셔닝 케어라는 게그 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주 안 좋은 컨디션 상태에서 컨디셔닝 케어를 받아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컨디셔닝이 좋았는데 또 컨디셔닝 케어를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이제 그 컨디션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컨디셔닝이 향상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이제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컨디셔닝 케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컨디셔닝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육 부분에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그 도수적 방법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근육 자체의 유연성, 그리고 근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좀 활용하는데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일종의 도움을 받는 네.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전문 선수라면 아무래도 컨디셔닝 케어를 좀 주기적으로, 그리고 좀 정확한 어떤 그 관리자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선수 생활, 그리고 조금 더질 좋은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서는 컨디셔닝 케어라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느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각 종목별로 이제 선수들의 특징은 다 다르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이제 심미적인 그러니까 몸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절 가동범위, 간절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합 전에 이제 붓기라던가 이제 해외 시합 가실 때 비행기를 이제 오래 타시면 이제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붓기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근육의 대피라든지 세퍼레이션을 잘 만들어 놨는데 붓기 때문에 시합에서 이제 감점 당할 요인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될 수 있게 선수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합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합 나갈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캐나다 토론토 프로쇼 그때 함께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박하늘 선수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뭐 다리 컨디션이라든지 뭐 여자 선수들이 특히 이제 붓기 같은 게 많이 있을 네.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컨디셔닝 케어를 통해서 그때 이은희 선수하고 네. 박하늘 선수의 그 케어를 이렇게 담당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일조하신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그 선생님과의 어떤 그 컨디셔닝 케어를 통해서 사실 제가 나이가 굉장히 중년 이상의 나이인데, 뭐, 이 나이에 이제 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또 그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일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뭐 식사 관리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기적인 그 컨디셔닝 케어하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근육을
뭐 이렇게 정렬화 시켜주는 이제 이러한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무 얘기가 길었으니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전신 컨디셔닝 케어를 한번 진행하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혜선 윤부길 선생님과 함께하는 컨디셔닝 케어.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배드 윙. 아우, 배드가 막 올라오네요. 이게 제일 비싼 거. 역시 그 모든 그 이렇게 살펴보면 이 장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운동기구도 장비빨이잖아. 네. 그런데 컨디셔닝 케어도 장비빨?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할 때 보면은 원장님들이 돈을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몸을 쓰고야 되고 들어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 이제 치료사들이 이제 몸이 많이 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장비가 좋아야 저희가 이제 몸을 좀 아껴 쓸 수 있고 그래야지 또 받는 분들도 조금 더 긴장을 덜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힘쓰고 있으면 이제 받는 분한테 그게 이제 전달이 되니까 배드도 좋은 거 쓰는 게 좋습니다. 뭐부터 풀어드릴게요 교수님. 이게 리베이터 지금. 네네 맞습니다. 견갑 거근이라고 그러죠. 네네. 리베이터 스카플라니까 견갑 거근이랑 상부 승모근 쪽. 이제 고중량을 이제 들어올리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목이라든지 이제 상부 승모근을 이제 보상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다리 운동을 하고 나서도 이제 목이라든지 승모근 불편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또 그러면서 들어올릴 때 이제 저희가 어금니를 깎게 무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이제 뭐 여기 있는 측두근이라든지 교근들에서 이제 긴장을 하고 그런 것도 때문에 이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치아가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의 안정성을 좀 확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목이 원활하게 움직여야지 이제 뭐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이제 동체 실력까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목을 봐주면서 이제 뇌로 가는 혈류 순환도 올려주고 운동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편하게 해줄 때는 이제 목을 이제 잘 봐주는 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네. 이 목을 이렇게 쭉 진행한다 보면 왜 뚜덕뚜덕 소리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 거죠? 일단은 일부러 이제 본인이 목을 흔들면서 막 교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솔직히 이제 방향이라든지 힘 속도 때문에 이제 그 목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에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좋으시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받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시원하다고 해서 틀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소리 내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동맥이라는 이제 손상 받아서 좀 위험해지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맨날 하는데. 하셔도 됩니다. 30년 정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저도 그러면서 주먹목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다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최대한 그 관절에 이제 트라우마 없이 좀 부드럽게 해서 이제 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기 하는 부위는 이제 흉소의 유돌근이라고 해서 이제 SCM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랑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목 타고 이제 몸통으로 가는 이제 혈류순환이랑 이제 림프순환을 제일 많이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서 잡고 흉쇄유돌근 이렇게 얘가 원래 두 갈래인데 이제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오래 일하는 사람들 보시면은 여기가 하나로 막 뭉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두통도 심하고 얼굴 쪽으로 가는 안면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목이 움직임이 이제 제한을 주고 또 이게 이제 잡아당기면서 이제 미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얼굴 피부가 밑으로 흘러내리죠. 얘가 이제 긴장이 돼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풀리면 얼굴이 잘 생겨지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피부 유형 쪽에서 봤을 때는 이 흉쇄 유돌근이랑 위쪽 가슴 쪽은 이제 루틴으로 풀어줘야 이런 애들은 이제 텐션이 없어져야지 얼굴이 이제 밑에서 이제 리프팅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목 표면에 있는 앞쪽 근육들 그리고 이제 가슴까지 같이 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선수로만 봤을 때는 이제 뭐 몸을 이제 가볍게 만들어주고 순환을 시켜서 이제 뭐 운동했을 때 펌핑감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성장에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어차피 근육이 성장을 하려면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림프가 순환이 되면서 이제 얼굴이 가늘어지고 이뻐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컨디션을 계속 꼭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가동성이랑 그 다음에 얼굴도 이뻐질 수 있고 통증도 이제 감소되는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영향을 나눈 게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라든지 회원분들 부상 방지라든지 시합을 이제 준비할 때는 이제 컨디셔닝 케어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여성분들 이제 얼굴 갸름해지고 목도 가늘어지고 길어지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 그걸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하던 일이 이제 원래는 치료사였는데 제가 이제 운동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지금은 몸이 좀 이렇게 비루해졌지만은 이제 하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서 오신 분인데 통증이 없으시면 보통 안 오시거든요. 근데 아주머니 분들은 이제 뭐 목을 받고 나서 얼굴이 갸름해졌다고 계속 오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받고 났을 때 이제 움직임이 좀 즉각적으로 통증이 떨어지면서 이제 가동 범위가 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쪽에서 당기는 애들이 이제 긴장이 심하면 뒤쪽의 움직임이 이제 기량근들이 이제 잘 못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숄더 프레스나 하나 이런 거 하면은 팔이 가벼워졌다, 중량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기량근들이 당기고 있는 이제 긴장을 풀어주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운동 수행하고 네. 동일하게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운동을 잘하시고, 그리고 지금 만져보면 뭐 나이 연세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젊으시니까 나이대에 비해서는 진짜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제 만졌을 때 제가 진짜 몇만 명을 만져봤을 거잖아요. 자랐을 때 닿는 피부 느낌이라든지 피부도 진짜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안쪽에서 근육이 이제 힘을 빼고 있을 때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들은 힘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도 근육이 수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만났을 때 이런 세퍼레이션 되는 것들, 이쪽에 왼쪽이 8개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시야한테 보시면 이런 것도 보면 좀 섹시하죠.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와 이런 분이 있구나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쓸 때는 보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일을 하면서 해부학 공부를 이렇게 교수님 몸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제로투 브레이크로 이제 금방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스탠레스 장비인데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최적화돼 있죠.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한 근육이 발달이 있잖아요. 손으로 하기는 이제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손으로 어느 정도 표면을 풀어놓고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심부 조직까지 들어가진다 싶으면 이 장비를 써서 이제 관절, 뼈 주변에 붙어 있는 근막과 인대 같은 연부 조직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이 장비를 타고 이제 그 근육에서 이제 나오는 느낌들이 제 손을 타게 이제 타고 이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딸려온다, 여기에 긴장이 더 세구만.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아 지금 오른쪽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움직여지면은 피부와 이제 근육층이 붙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단력, 그러니까 좌우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나면 가동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두 걸쭉, 후두하 영역이라고도 하고 뒤통수와 이제 목이 이어지는 쪽인데 머리 돌림과 그리고 이제 두통 심하신 분들, 요즘에 이제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때문에 등을 구부리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흉추가 구부러지게 되면 이제 목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특히 이제 이쪽 상부경추 쪽에 그 관절들이 이제 재밍이라고 하는데 찝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관도 잡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가는 시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이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눈이 좀 빨리 지치거나 좀 뻣뻣해지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침침해진다?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여기 꼭 봐주셔야 돼요. 두통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 목의 형태라든지 받으시는 분의 선수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테크닉이고 이제 그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초심자들 이렇게 네. 할 때 보면 이게 막 따갑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마침 이게 따가운 느낌이 안 드니까 네. 연결시켜가지고 네네네. 연부 조직에 딱 자극이 전달될 수 있는 네네. 그런 테크닉적인 게 느껴져요.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장비를 써도 누가냐에 따라 스틸이고, 그리고 이제 장비도 이제 제로투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좀 고급지고 좀 이제 그 역학적 생각을 해서 신체 부위에 맞게 제작된 장비를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는 사람이 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뭐 신경이라든지 림프, 그리고 이제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이런 동작이 안 되면 어떤 부상이 일어날까 하면서 어디가 안 좋다고 했을 때 그 동작들을 해보면서 이제 같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컨디셔닝 케어가 들어가게 되면 선수들이 이제 시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소에 운동할 때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 정도 하고 네. 이제 가슴 운동으로 넘어갈 교수님. 네. 교수님 한번 해드릴게요. 조금 풀렸는데 위에 좀. 손을 딱 만지면 깨지나 봐. 당연하죠. 그리고 저번에 이런 적이 있어요. 교수님 주무시다가 딱 하고 제가 다 풀려서 딱 넘어가려고 손 딱 떼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아 풀렸다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를 같이 느껴져야 돼요. 조금 남았다 그러니까. 네, 여기 상부 쪽이 남았잖아요. 하부 쪽은 딸려오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턱 벌리는. 네, 시원 쪽에서 여기로 이제 남은 거고 이게 이런 게 이제 손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 시계 보고 10분 됐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느낌인 거죠. 서비클 1. 네, 맞습니다. 경추 1번을 이제 줄인 건데 경추 1번은 이제 머리를 받들고 있는 이제 좀 중요한 배라서 이제 아틀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특징이 예? 이제 네네. 그 스피노스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극돌 트랜스퍼스가 굉장히 넓게 발달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개골을 지지해 주는 네, 네.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추 중에서 이제 상부 경추 이제 상부 쪽이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경추를 이제 상부 경추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의 회전 움직임 전체 경추 7개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했을 때 근 긴장이라든지 어깨 올라가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지키면 빳빳한 느낌이 지금 이쪽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도 오고 어깨까지 딸려 오려고 하는 이런 경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면 여기서 여기부터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안 들어가는 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이쪽 이제 선을 따라서 봐야 되잖아요. 어딘지. 근데 그걸 딱 돌려보면서 아 이쪽이 걸리는구나. 견갑거군요. 이런 것도 또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프신 거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받으시면 이제 보통 한 3분 정도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이제 발목을 잘못 뽑아서 허리 한번 그때 사고 친 적도 있었고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왼쪽 어깨 외전이 안 나와서 포징할 때 보면 이제 얘가 자꾸 떨어져 있고 이것만 좀 더 올라가면 가슴이라든지 어깨가 더 커 보일 텐데 라는 생각에 처음에 할 때 이제 무리하게 이제 안발을 걸어가지고 네, 교수님한테 한번 혼날짝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근육이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컨디션 케어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좋은 근육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의 컨디셔닝 케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그 강제적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그 아픈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력이 저하되는 그러니까 컨디션을 케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컨디션이 악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런 방식보다는 좀 이렇게 안 아픈 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상의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손에 전달되는 느낌을 가지고 좌우의 균형을 좀 이렇게 맞추는 그런 위주의 컨디셔닝 케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별로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특성 있잖아요. 누구는 센 걸 좋아하고 누구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스케줄 자체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쉬시는 날이 거의 없어서 이제 케어 받으시러 오시는 날에는 뭐 딱 하나만 물어보죠. 이제 어디가 제일 안 좋으시냐. 네, 그것만 딱 물어보고 목을 만지면 거의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알아서 하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직접적인 이런 테크닉들 말고 간접적으로 움직이거나 간절히 움직이는 것도 하고는 싶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주무시니까 깨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알아서 간절 안 만지고 최대한 통증이라든지 가동성을 확보해 놓게끔 하고 이제 나가실 때 예를 들면 좀 감옥하신 편이시라 그냥 어우 고생했다고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딴 데 물어보죠. 교수님 괜찮았냐고 물어보고 원 대표님께도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좀 이제 4년째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알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시면 교수님께서 어디가 조금 남았다 이러면서 거기 또 대해서 이제 케어도 해드리고 다양하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케어라고 하는 것도 그 단순하게 한두 번의 그 방법 갖고는 좀 근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테크닉들, 예를 들면 운동하는 것도 교수님 테크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두를 하는 것도. 그래서 각도라든지 아니면 전환에 이제 손은 이제 그립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자극이 들어가는 것이 바뀌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장비를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센 걸 또 이제 탈의를 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니면은 뭐 빙상장에서 추운 환경에서 아니면 밖에 야외에서 이제 탈의를 못 하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래도 할 수 있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테크닉들을 좀 많이 알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의무투병이라는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준비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맨 바닥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전지전. 근데 아직 교수님 보고 떨려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목 돌리는 게 편하실 거고. 교수님 이제 가슴 쪽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탁, 탁 소리가 들어가면 좋은데. 저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근육들 안정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관절이 잘 안 움직여지죠. 그래서 네. 이렇게 딱 그 서블락세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아탈구라고 그래요. 아탈구된 상태를 이제 정렬화시키는 이제 그런 테크닉을 이용하셔갖고 약간 도수교정을 한 건데, 이제 목교정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테크닉이니까 뭐 아무한테나 하시면 안 되고 꼭 전문가한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목이 편안하게 되면 몸 전체가 편안한 그런 느낌이니까 하여튼 아주 지금 목이 편안해졌어요.